안녕하세요, 주식아침입니다. 방금 데일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분이 더 물어주셔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좀 내린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크게 대세 하락을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횡보 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추세가 있고 여기서 한번 변곡이 있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전고점을 찍으면은 뭐 대략 한 정도 라인에서 요 봉은 뚫었죠. 여기에 있는 봉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봉은 요 봉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리는 그림이 뭐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구간에서 먹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큰 구간에서 먹으려면 지금 기간이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제 계속 매집을 하신 분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옆으로 횡보했다가 잠깐 올라주긴 했지만은 뭐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먹을 구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정도만 먹겠다 이렇게 작은 구간만 먹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라인 때 1624원 정도가 되겠죠? 예, 이 정도에서 대충 만족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도 그 작은 구간을 먹겠다 그러면 요만큼 먹고 나온 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큰 그림으로 봤을 땐 이런 이제 L자의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최근에 먹을 만한 구간들은 이제 요 부분에서 다 나온 거죠. 요 부분에서 먹을 사람들 먹고 이제 다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순간은 요 부분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하겠다고 하면은 다음 부분, 요 라인 때 있죠? 이제 1000원대로 밑으로 내려가겠는데, 982원대.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집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 물론 또 여기서도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요 부분만 다시 한번 확대를 더 해볼게요. 그림을 다 지우고요. 그래서 추세는 이제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요 부분에서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대해 볼수 있는 라인은 여기 부분까지는 저는 하락을 좀 하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전에도 1140원 라인 때까지는 한번 하락했다가 여기서 지지만 받는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얘가 이 부분에도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다음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1012원 라인. 예.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요 라인은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835 라인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지금 장이 나름 좋고 데일리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는 아닌데 이름만 블록체인이라서 뭐 비트코인 따라서 가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회사가 그 매출이 뭐 적자가 나고 이런 기업 아니기 때문에 장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좀 유지가 되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제 예상으로는 요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가격대로는 1140원 정도 라인.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맨날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된다 이러시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언제까지 눌릴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눌렸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까지 밀렸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할 때는 요 라인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뭐 요런 라인들 아이고 요런 라인들 돌파를 할 때 얘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던 가격이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막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추세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뭐 가진 돈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관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세. 떨어지는 각도는 이런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3일, 아이고, 3일, 뭐 4일, 뭐 4, 5일 정도 뒤에 이 정도 라인까지 일단 닿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가격을 맞춘다는 거는 이제 도박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의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우려면 이제 운영을 자금의 운영을 잘 해야 돼요. 그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5:5로 맞춘다. 이렇다면은 자금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50:50으로 해야겠고 내가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8:2로 올라가는 걸 훨씬 더 잘 맞춘다. 그렇다면은 이제 매수할 때 8, 매도할 때 2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하셔야 되겠고요. 단타는 제가 지금 이제 단타를 하고는 있지만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냥 단타는 도박입니다. 도박. 건전한 투자는 매달 내가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10만원씩, 15만원씩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우상향 관성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다만 비중만 똑같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만원을 샀으면 다음 달에도 10만원어치만 사시는 거고 뭐 최고점에서도 10만원을 사고 최저점에서도 10만원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상승 관성을 이어가는 주식이라면 얼마든지 주식으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막 잔머리 안 쓰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데일리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상승 관성을 타고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주식이에요. 저는 이런 주식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최근에 세종텔레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세종텔레콤 뭐 3%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지만 뭐 계속 가져가는 주식은 아닙니다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줬지만은 하락 관성을 다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깨버렸고요. 예. 뭐 가능하면 좋은 주식도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회사가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집 살 때 등기부 등본은 최소한 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눈여겨봤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